지역의 특성상 도심 외곽이다 보니까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사람 소리, 댕댕이 소리 조금 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안으로 진입하면 소리가 좀덜 들릴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셨죠? 저희는 무인도에서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2020년 10월 14일 시청자 여행, 참여 여행 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기다리시는 시청자는 없습니다 대신에 귀신은 있겠죠 그 귀신과 함께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옥상일 것이고 정면으로 보이는 지금 이 집 여기하고 정면으로 보이는 집 이어진 집 뭐야? 깜짝이야 이씨 아, 설명 좀 합시다 잠깐만요 누구요? 사람이에요? 어? 누구예요? 바로 확인해보라, 씨발. 뭐야? 뭐여? 뭔데, 이거? 뭐야, 이거? 설명도 안 했는데 지금 미쳐버리겠네 지금 아 깜짝이야 씨발 그 누구예요 잠깐만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 생략할게요 그냥 여기하고 뭐 여기하고 여기 밑에 보이죠 여러분들 오늘 어마어마하죠 오늘 볼거리 풍부합니다 여기는 귀신 살 수가 없어요 와 귀신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야? 어? 뭐야? 누구 있어요? 위에서? 누구예요? 바람이, 이것도 바람이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어? 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장난 그만 치시라고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 뭐야? 뭐야? 와, 되게 장난이 장난이네. 장난이 장난 아니야. 장난이 장난 아니구나. 죽이요. 죽이요. 왕년님. 그만이요. 죽이요. 미쳤다. 기운이 사방대로 다 퍼져 있네. 구조가 희한하구나. 여기 미쳤다. 와, 추워라.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된다. 여기다. 여기였구나. 여기였어.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뭐야? 와, 여기 뭐가 센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라. 이거 무조건 런각이다. 여기 계세요, 혹시? 와, 금이. 혹시, 와.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디세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뭐야, 누가 건든 데라 서로. 잠깐만, 아무도 없어. 바로 와. 바로 확인, 움직일 때 확인. 문 뒤에 확인.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문 뒤에도 미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아, 잠깐만. 어? 뭔 소리야? 와, 장난 아니다. 와, 어? 뭔 소리야? 뭐야? 하지 말아면, 씨. 아, 하지 말아겠잖아. 일로 와봐. 하지 말아면 하지 말아니까. 하지 말아면 하지 마. 어? 하지 마라, 하지 마. 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떠들다가 자리를 잡으신 겁니까? 예? 떠들다가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주인이십니까? 저도 여기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예? 왕자님, 제가 덤벼대 드리겠습니다. 덤벼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 그만! 뭔가 자기 이 흉가에, 이 집에 대한 물건들, 터에 엄청 애착이 강하네. 자, 그만이요. 아, 잠깐만.
와, 머리 피나비야. 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 아래로 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주인이거나 확률이 높아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떤 망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 뭐야, 잠깐. 뭐야 저거? 뭐야? 옷인가? 못 봤어? 와, 존나 억울하다, 씨발, 진짜. 존나 걔 주작 같잖아, 진짜, 이러니까. 존나, 존나 억울해 같잖아. 분명히 여권 뭔가 있었는데.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